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네,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시간이 돼서 발표하게 된저 파블라항공의 임승한 연구소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기회를 주신 AI 로보틱스 KR 운영진 분들한테도 감사드리고 또 관심 있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드론을 이용한 물류 서비스,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라는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로보틱스나 딥러닝 같은 그런 세부적인 기술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한다기보다는 드론을 이용한 물류 서비스에 어떤 기술, 어떤 그러니까 목표가 필요하겠느냐. 그래서 이런 목표를 위해서 어떤 딥러닝 기법이나 어떤 로보틱스 기술이 필요하다는 얘기보다는 어떤 기능이 필요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산업 분야에서는 이런 기능이 좀 필요로 하겠구나, 라는 이런 부분을 여러분 참고 삼아 좀 들어주시는 그런 상식을 넓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저하고 또 우리 회사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요. 그다음에 드론을 활용한 물류 배송 시장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를 간략하게 좀 짚어본 다음에 그럼 물류 드론은 그럼 이제 어떤 기술이 필요할 거냐. 이런 부분을 좀 오늘의 본론이죠.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소개해 드리면서 발표를 좀 마칠까 합니다. 네, 먼저 발표자 및 회사 소개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름은 임승한이고요. 현재 주식회사 파블로 항공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메일 주소, 또제 논문에 관련된 ORC ID 아이디를 좀 이렇게 간략하게 보여드렸고요. 본래 저는 이제 2013년도에 항공우주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탐색기 개발의 활공유도 폭탄의 유도제어 법칙을 설계하고 또 군집 드론의 군집행위에 관련된 비행제어 법칙을 설계했는데요. 그래서 사실 제 전공은 어떻게 보면 자동제어를 베이스로 한 자동 제어를 베이스로 한 드론 제어, 유도 및 제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후에 올해 7월부터 지금 주식회사 파블로 항공으로 자리를 옮겨서 물류 드론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 그다음에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 이런 부분을 총괄을 하고 있고요. 또그 외에도 좀 다용도로 쓸수 있는 소형 드론을 개발하는 곳에 또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실 수 있는 학력은 저는 원래 이제 학부는 인하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또 이제 석박사는 카이스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전공이 지금 항공우주공학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비행기를 워낙 좋아해서 군대도 공군을 갔다 오고 계속 전공도 고민도 하지 않고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한 어떤 그런 어렸을 때부터 비행 청소년이란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드론에 꽂혀 사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연구했던 부분을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했던 부분은 드론의 군집 비행이고요. 사실 이건 파블로 항공에서 했다기보다는 국방과학연구소에 있을 때 수행했던 거고, 옆에 동영상 보시는 것처럼 20대가량의 고정익기 무인기를 이렇게 떼지어서 비행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좀 연구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통 포메이션 플라잉 위주로 해서 이미 정해진 리더와 팔로워가 정해진 방식에서 유도 및 제어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있었는데, 리더가 없는 방식에서 통신도 분산형 방식, 유도제어 방식도 분산형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때를 지어서 비행할 것이냐, 이제 플라킹이라고 저희가 불렀는데 그런 비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었습니다. 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또 다른 걸로는 유도폭탄을 유도하고 제어하는 그런 부분을 연구했었고 실제로 연구 사례를 저희가 공개할 수는 없지만 지금 무기체계에 이미 적용이 돼서 군에서 사용 예정 중에 있습니다. 왼쪽 아래 벡터필드를 기반으로 한 유도 법칙을 제가 학위 과정을 통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플하면서도 좀 다양한 요구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도 및 제어 법칙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했었고요. 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실험하거나 이런 걸 위해서 좀 소형 무인기 시스템을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는 이런 업무도 제가 박사과정부터, 석박사과정부터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 회사 소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파블로 항공은 김용준 대표이사님께서 계시고요. 그다음 제가 지금 CTO로 있고요. 그다음 고성숙 재무이사님께서 계십니다. 약간 특이하게도 지금 SM의 이수만 선생님께서 우리 회사의
어떤 공동 설립자로 계시면서 계속 저에게 경영상에 있어서 자문을 좀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파트타임으로 마케팅 이사님, 운영 이사님, 또 기술 고문님, 경영 자문님 이렇게 모두 모시고 계시고요. 김봉규 CMO 같으신 분들은 이미 삼성전자 같은 곳에서 경력을 많이 쌓으시면서 저희 해외 쪽 업무하는 부분을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고요. 정덕우 운영 이사님은 실제 조종사 출신이신데 실제로 본인이 다른 회사도 경영하시면서 이 회사의 운영적인 부분 많이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핵심 연구 개발 및 사업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물류 서비스고 하나는 이제 드론 아트쇼인데요. 저는 오늘 말씀드릴 물류 서비스에 대해서 좀 집중을 말씀드릴 거고요. 드론 아트쇼 같은 경우를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회사에서 캐시카우로 가져가고 있는 사업 분야입니다. 물류 서비스는 아직 시장이 열리지 않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연구 개발 파트로 좀 보고 있고 드론 아트쇼는 캐시카우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2019년 3월에 국내 최초로 100대 비행하는 그런 기록을 갖고 있고 현재는 다른 업체들이 경쟁 업체들이 300대를 공연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200대 정도 수준에서 공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 서비스 같은 경우는 드론을 활용한 물류 서비스가 많은 업체들과 요즘 관심이 있고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와의 특화된 어떤 경력을 말씀드리면 2019년 11월도에 당시에 이제 국내 최장거리 비행을 했었고요. 제주도에서 이륙을 해서 우도에 있는 천진항까지 57km를 약 2시간에 걸쳐서 비행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멀티콥터로 다른 업체들처럼 멀티콥터로 저희가 물류 서비스를 시행했고요. 올해 11월에는 하이브리드 타입이라고 해서 휴지기 착륙이 가능한 그렇지만 또 날개가 달려있는 형태를 이용해서 국내 최장거리 80km에 해당하는 최장거리 물류 배송 기록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류 서비스를 실제로 우리 생활에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들을 연구 개발할지 저희가 계속 꾸준히 연구 개발하면서 이쪽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회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슬슬 본론으로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이제 드론을 이용한 물류 배송 시장의 미래가 일단 어떻게 되느냐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뭐 다들 어렴풋이 개념적으로는 당연히 드론이나 로봇이나 다 물류 배송에 쓰이지 않겠느냐라고 다들 짐작은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왼쪽, 오른쪽 두 가지 차트가 있는데요. 요 차트는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왼쪽 차트는 2019년도에 나온 거고 오른쪽은 2020년도에 나온 사이클인데요. 이게 지금 배경화면에 잘 보이지 않겠지만 여기 한쪽 단계가 있고 또두 번째 단계가 있고 세 번째 단계가 있고 네 번째 단계, 다섯 번째 단계 이런 식으로 좀 다섯 단계로 나눠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한글로 했을 때 기술 촉발 단계, 두 번째가 부풀려진 길의 정점에서 쭉 올라가 있는 곡선이 나오고 세 번째 환멸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는 이제 밑으로 쭉 처지는 곡선이 되고요. 그러면서 계몽 단계라고 해서 서서히 증가를 하다가 마지막에 생산성 안정 단계에서 쭉 이제 컨스턴트하게 가는 그런 그래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로봇을 이용한 물류 배송이나 아니면은 어떤 드론의 자율화 이런 수준을 2019년도에는 모두 다 기술 촉발 단계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었는데 불과 1년 후에 2020년도에 이제 보시면 벌써 어느 정도 오토노머스 모바일 로봇이라고 하는 부분은 부풀려진 길의 정점을 지나서 환멸 단계라고 진입하고 있다라고 좀 분석을 이미 시작을 했고요. 이것은 아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이 이제 특히 이제 사업가분들 중심으로 다할수 있다, 할수 있다라는 마인드가 보여지고 또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이제 보여지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비대면 단계 어떤 배송 서비스가 실제 요구가 되는 단계에서 그런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물류 서비스에 있어서 어떤 만족감을 주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미 환멸 단계에 접어들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분석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환멸 단계, 계몽 단계, 생산성 안정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데 결국 이 단계로 넘어가서 생산성 안정 단계로 넘어가기까지 지금 5년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 어떤 특정한 기술을 우리가 충분히 확보만 한다면 이 물류를
드론을 물류시장에 적용 가능한 시장이 충분히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왜이 로봇이나 드론을 이용한 물류시장이 왜 환멸 단계로 접어들었느냐, 왜 사람들의 그 기대감이 정점을 찍었다가 이제 사그라들기 시작했느냐를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규제랑 관련된 게 있습니다. 이제 로봇보다는 사실 드론에 해당하는 건데요. 드론은 하늘을 날아다니기 때문에 공역 사용, 공역이라고 해서 하늘을 날아다녀야 되는 그런 스페이스를 나라가 규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안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규제가 상당히 심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책임 소재도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가 어떤 좀 철두철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용입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배송 비용이 저렴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보통 사람을 통해서 이미 하고 있는 배송 서비스가 2,000원에서 2,500원이면 가능한데, 로봇이나 드론을 이용해서 지금 그 정도 비용으로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아직은 퀘스천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은 이슈가 있다는 거고, 도심 배송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드론에 관련된 건데, 과연 이 아파트가 많고 건물이 많고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는 이런 도심 속에서 드론을 활용해서 배송할 수 있는 게 지금 과연 현실적인 거냐? 촬영용 드론조차도, 완구형 드론조차도 사람들이 좀 걱정하는,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짐을 싣고 가는 드론에 대해서 사람들 과연 안심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사실 주요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또는 다음 문제는 도난 또는 분실 문제가 있습니다. 드론은 이제 사람이 갖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물건을 훔쳐가거나 하는 경향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내려놓고 오면 되겠지만,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훔쳐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과연 이 서비스가 제대로 갈수 있을 거냐에 대한 사람들이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드론은 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날씨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또 마지막으로 지금 배터리 기반으로 하는 그런 비행기들이 과연 비행 시간이 지금 보통 20분, 최대한 30분까지 보고 있는데, 멀티콥터 형식은 그렇습니다. 멀티콥터 형식은 20분 정도 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실용적으로 비행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익기 방식의 비행 시간 2시간 넘는 기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유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파블로 항공은 도대체 이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를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 이두 가지 관점에 있어서 차별성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에 따르면 지금은 환멸 단계, 이미 접어드는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이나 투자나 이런 것들이 모두 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인데요. 오히려 저희는 그걸 지금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새로운 시장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떤 특정한 기술로 새로운 시장을 열어보자라는 어떤 그런 관점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 저희 파블랑공은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꾸준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미 없어지지 않을 물류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혁신을 가져올까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스타트업에 비해서 좀 특이한 사항은 우리는 5년, 10년 먼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오히려 먼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투자 자체도 그런 거를 보고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전략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 기술 같은 경우는 자신이 보유한 어떤 핵심 기술 하나를 보유하고 거기에 독보적인 존재가 돼서 그 시장을 점유하는 전략으로 보통 시작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드론 물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특정 하나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승부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과 협업을 어떻게 할까라는 관점을 보고 있고, 대신에 그런 회사들과 우리가 협업할 수 있는 자격이 되려면 우리가 그런 다양한 핵심 기술들을 당연히 이해하고 드론 물류 서비스에 필요한 요구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리퀘어먼트를 만들어내는 기술 자체가 매우 높은 기술이기 때문에 어떤 다양한 기술들에 대해서 프로토타이핑을 할수 있는 수준까지는 두루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통 기술 개발할 때 프로토타이핑까지는 빠르게 쫙 가지만 마지막에 제품화하는 단계에서 마지막 5% 10% 완성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저는 그 5% 10% 투자하는 거는 포기하고 대신에 다양한 거를 90% 수준까지 만들 수 있는 거를 보유한 다음에 다른 회사들과 협업을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물류 드론엔 과연 도대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 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물류 드론의 특징을 좀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물류 드론은 다른 로봇하고 다르게, 지금 사실 어떤 로보틱스 하신 분들이나 딥러닝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하나의 우리 트랜스포머 영화에서나 옵티머스 프라임 같은 그런 멋진 그런 로봇을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물류 드론에서는 사실 그런 멋진 하나의 스마트한 로봇보다는 만 대가 팀을 이뤄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개미와 같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로봇들이 훨씬 더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걸 목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럼 도대체 만 대의 충성된 개미 로봇이라고 표현하는 이거를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중앙 집중형 자율화 방식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 서버 같은 데서 경로 최적화를 하고 관제를 철저히 해서 어떤 개별적인 로봇에게 명령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것이 점차 이제 로보틱스 기술이나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분산형 자율화 기술을 이제 적용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미 같은 애들도 조금씩 더 똑똑해져서 서로 티밍을 하고 콜리전 어비던스를 하고 패스 리플레이닝을 하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까지는 어떤 관제 영역에서 이런 거를 바라봤다면 앞으로는 로보틱스 분야에서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될 부분이 훨씬 더 넓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물류 드론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이제 만 대 충성된 개미 로봇이라고 표현한 이 표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인데요. 로봇이 일단 가벼워야 됩니다. 이 절대적인 성능에 영향을 끼치는데요. 가벼운 만큼 많은 화물을 배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드론 자체가 현재 우리가 실생활에서 쓸수 있는 드론 자체의 어떤 적재물, 최대 탑재 중량이 보통 한 3kg에서 5kg을 넘지 않거든요, 현재로서는. 근데 거기서 결국 500g, 1kg를 줄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마어마한 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더 하나 다는 거, 뭐 이런 센서 하나 다는 것 자체가 매우 큰 이슈가 되는 거죠. 제슨 보드도 예를 들어 제슨 자비에를 다루냐, 제슨 나노를 다루냐에 따라서도 사용하는 전력량, 무게 이런 것들이 아주 치명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가볍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수의 또 작고 가벼운 센서로 스마트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물류 드론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벌써 흘렀는데요. 물류 드론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보통 당연히 배송 신청을 하고, 화물 적재를 하고, 이륙, 또 배송을 하고, 착륙을 하고, 화물 하역을 한 다음에 귀환하는 그런 일상을 이제 보내게 될 텐데요. 배송 신청이나 화물 적재 같은 경우는 이미 스마트 물류 창구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파트는 이제 우리 회사에서 관심 있게 보진 않고, 앞으로 협력할 회사에서 주로 해결해 주리라 기대하고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륙 같은 경우는 이미 사실 통제된 환경에서 보통 이륙을 하기 때문에 현재 자동 제어 기술로도 저희는 충분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추가적인 연구 개발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배송이라는 부분은 조금 중요하기 시작합니다. 현재는 어떤 드론을 운영하는 관제나 아니면 ADS-B 같은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뿌리는 방식으로 해서 서로 항공기들이 충돌을 회피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미래에는 어떤 센서 기반의 회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드론들이 ADS-B와 같은 어떤 그런 규격에 맞는 장비들을 실었다라는 가정도 하지 못할 뿐더러 취미용 드론들과 비슷한 고도를 운용할 거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장애물들이 반드시 보일 거라고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센서를 장착하고 드론 같은 걸 드론 아니면 새 같은 걸 인식해서 회피해야 되는 그런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착륙을 하거나 화물을 하역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세 개의 그림을 하나 넣어놨는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방식들입니다. 하나는 드론에서 줄을 매달아서 물건을 내려놓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르완다 같은 그런 곳에서 착륙을 아예 하지 않고 짐을 낙하산을 달고 던져버리는 방식입니다. 이런 부분은 초원 같은 데서는 사용하기가 편하겠죠. 또 하나는 어떤 랜딩, 헬리패드 같은 패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착륙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건 역시 이 최종 하역 단계가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운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위성항법 기준으로, 그러니까 좌표를 찍어주면 좌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방식으로 쓰는 거였고,
또한 이 마커를 인식해서 마커에 착륙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한계는 줄을 매달아서 내리는 방식을 하게 되면 이 줄을 매달고 내리는 그 시스템 자체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배송량 자체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관심이 있고, 또 이런 초원에다 낙하산을 달아서 던져버린 방식은 정확한 곳에 배송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헬리패드에 그냥 자동 영상 인식해서 착륙하는 방식은 어떤 돌발 상황 같은 데 대처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현재도 이미 갖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풀어야 될 문제가 도대체 사용자가 입력한 배송지가 착륙에 적합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주소를 찍었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 주차장이라고 한다면 착륙할 수 없겠죠.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주문할 때 그곳이 분명히 공터였는데 어느 순간 어떤 자동차가 와서 주차를 해버렸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착륙할 때. 또 하나는 A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제 물건을 배송했는데 좀 성미가 급해서 드론이 착륙하기도 전에 그 지역에 그 밑에 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착륙하게 되면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A라는 사람이 나오기 전에 B라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먼저 가서 물건을 가져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풀어야 될 문제도 있고요. 또 이제 더 어려운 문제는 최종 배송지가 어떤 공터가 아니라 건물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까? 조금 우리 회사 관점에서 한번 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류도로는 결국 우리가 많은 대수를 운영해야 됩니다. 한두 대를 운영해서는 도대체 어떤 그런 물류 서비스라고 할수 없기 때문에 100대, 뭐 많게는 1000대, 수천대까지 운영을 하게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체 한 대당 가격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값싸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가벼워야 많이 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체 자체를 가볍게 만들어야 됩니다. 또 고장이 적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센서나 이런 장비들이 개수가 적어질수록 고장 확률은 낮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은 결국 라이다나 이런 장비, 이런 것보다는 결국 영상하고 딥러닝을 활용한 방법이 거의 우리에게는 유일한 솔루션이다. 가장 경쟁력 있는 솔루션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영상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느냐? 영상하고 딥러닝 같은 걸 활용하면 도대체 우리가 뭘할수 있게, 뭘 해야 하느냐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매핑하고 착륙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사람은 분명히 대충 주소지를 적기 때문에 그 지역을 드론이 먼저 탐색을 매핑을 하고 내가 어디에 내려야 되겠다라는 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것이 라이다나 초음파 센서나 다양한 센서를 이용하게 될 경우 문제점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영상 기반으로 모든 걸 해결하고 싶은 이런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장애물 인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가 주차돼 있다거나 사람이 갑자기 접근한다거나 했을 때 그것을 인식하고 착륙을 중단하는 그런 상황 판단과 액션을 취해야 되겠고요. 그다음 주문자 인식 같은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문을 하고 나면 어떤 특정한 마커나 뭐 QR 코드 같은 거를 갖고 있어서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아니면 핸드폰 같은 모바일 기기를 등록한 다음에 그 기기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하는 식으로 한 기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까 건물 안에 배송해야 된다는 말씀까지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는 드론 자체 건물 안에 들어가는 기술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드론 자체가 커야 많은 걸 실을 수 있기 때문에 건물 안에 못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상 로봇하고 협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나 영상 기반으로 처리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파블로 항공은 물류 드론 서비스를 그런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자동 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로보틱스 또 딥러닝 인공지능 이런 기술을 통해서 자율화 수준까지 이제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가오고 있는 이쪽 시장의 환멸 단계를 극복하고 계몽 단계를 이제 저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서 생산성 안정 단계를 주도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이걸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시간이 제가 5분 정도를 이미 넘겼네요. 20, 35분인데 5분 정도 좀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진행 운영 작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그럼 뒤에 시간이 있어서 한 시간이 있어서 한 질문 질문 올려주신 보내 분들께 주신 그냥 분들 세분 계십니다. 세분 정도만 질문 답변해 그 주시고 외의 내용은 제가 내용을 슬랙으로 제가 옮겨 슬랙으로 드릴 테니까 옮겨 둘 테니까
슬랙에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 먼저 위주로 좀 보고 있고요. 첫 번째 질문해 주신 거 보면 물건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파손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 이 부분은 사실 가장 배송이라는 거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드론 자체가 추락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일단 예외로 하고요. 드론이 안전하게 비행했는데도 파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패킹의 문제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킹을 얼마나 잘할 거냐 문제고요. 사실 이 부분 패킹을 아무리 잘해도 아까 보신 것처럼 줄을 매달아서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내리거나 아니면 낙하산 달아서 던지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저희도 물론 그 파손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배송하는 것들을 보면은 에어캡으로 정말 많은 걸 둘러싸고 가운데는 가벼운 물질들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만 옮기기에는 사실 우리가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기체 자체가 안전하게 착륙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가 안전하게 착륙만 한다면 파손이 되지 이런 에어캡 정도로 충분히 지금 파손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김양범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은 3회 집합 장소를 정해서 는 제가 일단 지금 잘 모르겠고요. 다음 질문이 드론은 비행 중 낙하 추락할 가능성이 있고 도심이나 주거지 같이 아래에 사람이나 물건이 있을 때 추락 시 안전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안전 확보 기술이나 규제 만족을 위한 대비책이 있는지요? 아주 근본적인 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드론을 물류에 못 쓰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술력 확보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도심지를 먼저 타겟팅을 하는 게 아니라 도서 산간 지역을 타겟팅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악 지역이나 섬을 위해서 날아가고 있고요. 지금 제주도에서 저희가 시연했던 것도 항구에서 떠서 바다 위를 지나간 다음에 항구에 착륙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일단 문제가 발생해도 사람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좀 준비하고 있고 올해 11월에 80km 물류 시연을 한 것도 항구에서 출발해서 해변가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추락을 해도 사람이 다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기술 시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도심이나 주거지 안에 들어오려면 정부가 어떤 규제라기보다는 어떤 규정을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루트를 이런 루트만 이용할 수 있다. 라는 규제를 좀 정할 수 있고요. 이런 문제는 좀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심지는 가장 늦게 열릴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 현재 인천 같은 경우는 어떤 시장을 보고 있냐면 아라뱃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천에서 출발해서 바다를 거쳐서 한강을 통해서 들어간 다음에 서울까지 들어가는 방식의 아라뱃길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그 거리를 배를 이용해서 운송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아라뱃길이라는 게 거의 죽어 있는데요. 그 길을 드론을 활용하는 물류 배송에 사용해 보자라고 인천이 지금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이 물류 드론을 좀더 수월하게 하는 나라 지역이 있느냐? 지금 물류 드론을 좀더 수월하게 하고 있는 나라는 역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아파트가 있지 않죠. 지금 아마존이나 UPS, FedEx 같은 경우도 아파트 있는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우리가 늘 미드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 마당 있는 집들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당 있는 집들은 쫙 퍼져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나 사람이 일일이 다니기 너무 불편하니까 그 지역에 큰 트럭을 보내고 그큰 트럭에서 드론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드론을 활용해서 옮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미국 같은 나라가 지금 수월하게 이용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예 제3국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낙하산 달아서 떨어뜨리는 걸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지역이 르완다입니다. 그 시나리오가 뭐였냐면 회사 자체는 미국 회사인데 르완다의 각 지역에 있는 곳에 혈액을 어떻게 빨리 배송할 거냐에 대한 의료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비행기에서 떨어뜨린 게 혈액입니다. 그래서 혈액을 지금 실제로 혈액을 배송하는 데 지금 드론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구 밀도가 낮은 선진국 아니면 아예 제3국이 현재로서는 물류 드론을 좀더 수월하게 사용하고 있는 나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김영원 선생님께서 아파트에도 제3의 장소를 두어서 해결하면 될 듯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저희도 지금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들은 위에 헬리패드 같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아파트 옥상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지상 로봇이 아파트 옥상까지 올라와서 로봇이 그 물건을 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 이런 시나리오를 지금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겠죠.
특히 요즘같이 자살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옥상을 개방하지 않는 건물이 많은 상황에서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이 되고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발표 시간이 다 시간이 돼서 다 돼서 추가 추가 문의는 문의는 슬랙을 통해서 저희가 다 통해서 옮겨두었거든요. 더 그쪽에서 네, 그쪽에서 진행해 진행해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화면 공유 중지했습니다.